다음 소식입니다.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추궁하겠다고 했고, 여당은 낙마 사유로 볼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. 이동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며 인사청문회 거부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이 송곳청문회로 전략을 정했습니다.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한 추궁 의지를 다졌습니다. 특히 학폭 의혹과 관련해 피해 학생으로 알려진 4명 전원과 이 후보자의 전화를 받은 김승유 전 이사장, 당시 한화고 교사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. 학폭 자체의 전모를 보기 위해서는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증인을 더 일괄적으로 채택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낙마 사유로 볼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합리적 반대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따져 물으면 될 거라고 맞섰습니다.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사례를 인용 역공을 펼쳤습니다. 방송 장악이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.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르면 내일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요청안이 오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놓고 긴 신경전이 예상됩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